자, 오늘의 게임은, 네, 포켓몬 던. 이 뭐냐, 이 게임. 포켓몬 던. 이거 포켓몬, 예전에 포켓몬 더스크 있죠? 더스크의 후속작입니다. 네. 포켓몬 고대 네, 좀비 나오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자,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죠? 노멀 모드, 하드코어 모드. 아이, 깝치지 말고 노멀 모드로 갑시다. 맨날 저번에도 이스하다 깝쳤다가, 네. 못 깼으니까. 노멀. 아니야, 하드코어 안 돼. 주제를 알았어, 이제. 2000년 3월 11일. 아니, 닌텐도 게임이라면서요. 그 포켓몬이 닌텐도 게임이지, 뭐예요, 그러면. 여기가 그 유명한 공박사 포켓몬 연구소인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포켓몬 트레이너를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 분명 앞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겪게 되겠지. 본박사님 말씀대로겠네요? 아, 말씀대로겠지요? 며칠 뒤에 소녀 한 명이 연구소에 찾아올 거야. 아직 남아있는 지코지타를 줘야지. 첫 포켓몬을 받고 무슨 모험을 할지 기대되는구나. 뭐, 두고 봐야지. 심양이가 미스터 포켓몬한테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번에 뭘 찾았을 때 궁금한데? 뭔가 커다란 걸 봤다고 넣었군요. 그럼 어쩌면 무언가의 화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포켓몬 종? 도저히 못 기다리겠군. 아니? 이런 마법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 것 같아? 걱정해서 최대한 빨리 나갈 테니까. 그치만 그 전에 정했다! 바로 정했어! 이걸 가지고 가겠어. 물음표는 니아코를 가졌다. 멈춰! 포켓몬을 훔치고 못 쓴다! 내가 포켓몬을 훔칠지 말지는 내가 정하겠어. 방해하지 마, 늙은이. 나가 있던 문으로 나가겠어. 또 창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편하겠지. 그리고 나의 막으려고 하지 말라고. 난 놓겠다라고 연줄이 있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고. 서둘러! 역경을 불려! 난 지병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마. 역경. 2000년 3월 18일. 18년, 야, 이게 18년 전 이야기예요, 님들. 참나, 씨. 그놈의 여객선표가 5,000원이나 한다니. 봐, 얘 이름 실버네요, 실버. 금빛시티에 있는 열차를 탔으면 진작에 관동지방에 도착했을 텐데. 그치만 금빛시티는 경찰들이 이미 날 쫓고 있으니 그쪽은 위험해. 얘 지금 범죄자야? 그래도 이따위 배를 타고 가는 거 싫은데. 이야! 니아코! 배가 또 움직이지 않은데 몇 시간째 이 자리야? 대체 뭐든 이렇게 이러는 거야? 니아코! 니아! 내가 왜 널 연구소에서 훔쳤고 또왜 그렇게 관동지바로 가고 싶어 하지 알아줄까? 니아, 니아코, 니아코, 니아? 어디 보자. 처음부터 설명해야겠네. 우리 아버지는 악명 높은 집단의 대부셔. 악명 높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 노킷단의 두목이라는 거지. 적어도 그랬었어. 사라지시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께서 노켓단을 했다고 해. 또 어떤 사람들은 노켓단의 새 계획을 만들기 위해 잠적했다고들 하고. 내 알바 아니야. 노켓단은 멍청이들 뿐이니까.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지. 그래. 아버지께서 사라지신 지 2년째네. 그 뒤로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 적어도 아버지께서 내 17번째 생일 선물을 보내기 전에는.
상자에 포켓 기어가 들어있었어. 생일 선물로 포켓 기어 줬어? 그렇지. 그 외에는 엽서도 메시지도 없었어. 심지어 전화 한 통마저도. 그리고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항상 꺼져있는 뭐야. 엄청나게 자주 전화를 시도해봤거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장소는 상록시티 체육관. 그리고 우린 거기로 가려는 거야. 그래서 연구소에서 너희 가져온 거지. 그래, 왜 굳이 다른 포켓몬을 잡아야 하지? 내 여정에 동행하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강한 포켓몬 한 마리면 충분해. 아니, 니아쿠가 그렇게 강력했어? 난 정식으로 포켓몬 트레이너도 아니고. 니아. 니아코라. 니아? 니 이름에 대해 생각하던 참이야. 어떤 포켓몬 트레이너는 포켓몬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더라. 개인적으로 니아코라 이름은 별로라서. 강한 이름으로 말이지. 아이, 넘겨버렸는데 또. 아, 이런. 어때, 니아코. 니아, 니아, 니아코. 그래, 이건 어떨까? 드래곤? 내가 보기에 강력해 보이는데. 니아. 드래곤은 별로야? 그럼. 킬러는? 우리 저기 니 이름을 들으면 두려움에 떨게 될 거야. 니아. 니아코 표정 봐요, 지금 님들에. 그래, 어느 이름이 마음에 들까? 그럼 너무 맞춤이니까 악어, 크로커다일, 크로커. 크로커 어때? 짧고 헷갈릴 일 없고 또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니아, 니아코, 니아코. 좋았어! 유우씨! 이제 네 이름은, 네 새 이름은 크로기다. 니아, 니아. 무슨 일이지? 조금 더 나아가지 않잖아. 얼른 관동에 도착하고 싶어.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 탈이 났다는 이야기 들었어. 심지어는 승무원들의 반도 넘게 탈이 났대. 다시 출발하려면 좀 걸리겠지. 그치만 선장이 곧 다시 움직인다고 했어. 아차, 오늘 무지개 시트에서 쇼핑 관광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네? 여기서 계속 있어봤자 소용없겠지. 우린 방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래도 스피드왕 번개보단 낫잖아요. 이제 갈색시티에 도착했나? 꽤 오래 걸렸네? 그럼 이리 와. 배에서 내리자. 니아코. 어디? 사망? 아니?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아니, 갈가 먹고 있잖아! 아니, 대체 이게 뭔 짓이야? 정신이 나간 건 뭐야? 얘또 뭐야, DNA는. 이바로! 배에서 빠져나와야 돼, 빨리! 자제하고 묻지 마, 빨리 와! 빠져라는 거 무서워? 포켓몬 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또 게임이 또 노잼이에요. 아니, 언제는 포켓몬 재밌습니다 이랬으면서.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어찌 된 건지 알고 싶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학살이 시작됐지. 도망치기 전에 내 방에 가만히 숨어있어서 나 혼자 겨우 살아남았어. 배에서 아팠던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생각해. 질병이라. 병에 걸렸다고 사람이 식인 괴물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미친 것 뿐이야. 그렇구나. 젠장. 녀석들 이제 땅 위에 있어. 아니? 그래.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오는 거 전부를 봤어. 그 위치강이들한테 잡혔지만 녀석들한테 잡힌 이상은 놓아주지 않아.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녀석들이 다른 사람들 잡아먹는 거 봤어. 그래. 한 가지 말해주자. 녀석들은 절대 나를 못 잡아. 들어봐. 가자시티에 내 집이 있어. 저기 녹색 지붕집이야. 빨리 저기로 가자.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더는 밖에 있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면야. 아참, 난 상혁이라고 해. 난 실버야. 만년 실버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른 가고 싶은데. 좋아, 실버 따라와. 왜 또 물음표예요, 님들? 히잉! 제길! 제길! 녀석 중 하나잖아! 요시! 이미 예상한 일이야. 얼굴에 피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 가만있어! 야, 뭐라도 해봐! 저 멍청이는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다고. 입 다물어. 녀석이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확실히 녀석이 그 미치광이 중 하나인 건 알겠는데. 그럼 네 차례다. 니야코. 에이키를 눌러 쿨럭의 물리 공격을 하이킥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적이 가까이 있을 때 A를 눌러 하이킥을 공격하십시오. 적이 공격을 명중시키면 적이 뒤로 밀려납니다. 공격이 실패하면 적이 쿨럭을 공격해 HP를 잃게 됩니다. S키를 눌러 쿨럭의 특수 공격 물대포를 쓸 수 있습니다. 물대포로 적 떨어진 곳에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대포는 적을 미치지 못합니다. 조심하세요. 공격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격은 화면 오른쪽에 파란 PP 게이지가 가득 찰 때만 발동, 아니 가득 할 때만 발동합니다. 또 여기서 당신의 HP를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실버! 아니 또 아까 그거잖아 이건. 그래 그래 조용히 있어. 똑같지 대답? 아니 잠깐만. 어 뭐? 아니? 아야 잠깐만. 아이 별거 아니네. 오아리다. 나한테 덤비다니 멍청하게. 잘했어 크록. 이야.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응? 그 멍청한 띠띠리에게 겁먹었고 그래. 보게 되는데 휴 도착했다. 꽤 멋지지? 내 아 19번째 생일 선물이라고. 제목 괜찮은 것 같은데? 골치 아픈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실코스를 완벽하지. 친구랑 금가지 시티에서 음악 공연을 했었다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나선 이야 상트 안노에서 쉬어보실까 한 거지. 그리고 이 사단이 난 거지. 1번 말이 너무 많군. 2번 사이다 보면 그렇지. 여러분 이 게임이 이거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집니다. 뭘 할까요? 1번? 잠깐이라도 그 입 좀 닥치고 있을 수 없어? 진짜 짜증난다고. 미안해. 짜증내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실버가 어느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곤 합니다. 이 결정은 실버의 카르마에 영향을 줍니다. 실버의 카르마는 선, 중립, 혹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1900님 수고하세요. 뭐 공략을 보면서요. 니들 말하는 걸로 따라갈 건데 계속. 다른 생존자와의 대화 스토리 진행을 통해 실버의 카르마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어볼까 해. 이 미치광이들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자고. 치즈잭 치즈잭. 관동지방은 방송이 다 끊겼나?
아무 주파수도 잡히지 않아. 어디 성도 지방에는 방송이 나오는 게 있을까? 라디오가 나오지 않네요. 여기 아 잡힌다. 이곳 속보입니다. 금가지 시티에서 보내드립니다. 이곳은 며칠 전부터 끔찍한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병은 인간과 포켓몬을 살인괴물로 만듭니다. 이 감염자들을 항시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염자들과 싸울 땐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감염자에게 물릴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물렸을 경우에 그걸로 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DJ 병수가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금가지 시티 생중계였습니다. 그리고 금가지 시티에서 라디오를 정치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라디오 타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안전합니다. 우리에게나 음식과 안전이 있습니다. 올 수 있다면 라디오 타워로 와주십시오. 금가지 시티? 잠깐, 금가지 시티에 퍼진 거라고? 너 며칠 전에 거기 있다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그렇긴 한데 그 라디오 사회자가 말한 것 같이 아소사장 아니었어. 그냥 이상한 살인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 친구가 그렇게 말해줬거든. 그치만 그 일은 경찰이 처리했는데? 그래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생각했어. 그 친구가 괜찮아야 할 텐데. 이제 감염자들이 가세 시티에 있어. 어쨌든 여기서 오래 있긴 싫은데. 이제 어쩌지? 실버? 생각나는 거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난 갈 길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겠어. 아하! 그래. 이 감염자들은 갈색 시티에만 있을 거야. 갈색 시티는 관동지방 통행의 요지니까. 무슨 말이지? 이 도시에서 같이 도망치자. 생각해봐. 갈색 시티를 떠날 기회는 많이 있잖아. 노랑 시티로 가거나 지하통로를 거쳐 블루 시티로 갈 수도 있어. 12번 도로를 통해 보라타운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디그다의 굴에서 상록시티로 갈 수도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많아? 길이 마지막에 괜찮아 보이는데? 어디... 그럼 어떡할래? 뭐가? 밖에 나가서 어느 길이 탈출할 만한지 보고 와주지 않을래? 씨... 안돼 친구! 그렇게는 안되지. 너도 나랑 같이 간다. 뭐? 내가 무슨 당수인자도 되는 것 같다고요? 난 내 몸을 지킬 수 없다고. 내 몸무게가 70kg밖에 안 돼서 다행이야. 날씬하잖아. 난 밖에 나가기 싫다고. 그러니 좀. 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왔잖아. 그치? 잠깐 살짝 보고 와줄 수 없겠어? 분명 오래 걸릴 일은 아닐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집 받고 위험의 전략 쓰네. 그래. 완벽해. 혹시 이랬을까해서 다시 말하면 노랑 시티나 블루 시티에 갈 수 있는지 6번 도로를 살펴봐. 아니 6번 도로가 어딘데? 상록 시티에 갈 수 있는지 디그달의 굴 가보는 것도 좋겠지. 아니면 11번은 도로를 통해 보라타운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요시 돌아오겠어. 그리고 저기 조심해 실버. 걱정 마. 아무도 크록과 날 막을 수 없어. 이거 중2병 대사 아니야 이거? 아이템 안 주니? 아이템 안 주네? 저장함 보여주고. 슬롯 머신? 아, 일단 아이템 없는 것 같은데? 어? 에너지? 아이씨, 아니네. 무대포! 무대포! 아이, 별거 아니지. 에이. 잠겼군. 여기도 잠겼군. 다 잠겨버렸구만. 어우, 소리가 차이진데? 아직 끝내주는데, 상록시티로 가는 길도 막혔잖아. 디그다의 굴이 무너졌나 본데. 어, 뭐야 저거? 뭐니? 하지만 무대포로 이거 상대가 안 되지.
저것도 뭐야? 오! 아이템?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짐 잡게 짐 잡게 좋았어 이거 안되나? 아니 기술을 배워야 돼? 이거 이 게임도 뭐 비전 뭐야 이건 아니 길이 무너졌다고? 하이킥이 어 하이킥으로 그냥 어? 저거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짐심 왜요 이게? 이 게임 왜 하다뇨 이거 갓겜입니다 이 게임 여기 말고 없는 거 아니 좋았어 그냥 다 잠겼죠? 상대가 안 되지 뭐 또 크로 가면 돼요 또 여긴가? 아이 다 잠겼네 노랑시티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잠글 정도로 똑똑한가 본게 큰일났네? 문이 다 잠겨버렸네 나쁜 소식이야 탈출 계획은 무리겠어 적어도 지금은 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고 나가는 길이 전부 다 막혔어 우린 갇혔어 갈색시티에 갇혔다고 게다가 바깥엔 감염자들이 잔뜩이고 갇혀? 걔네가 병든 사람들까지? 이럴 줄 몰랐는데 그래 이제 어쩔래 똑똑이씨 아 몰라 전부 끝날 때까지 여기 남아서 기다릴 수도 있어 어때? 기다려? 얼마나 나 그건 별론데 나로서 절대 반대야 진정해 어쩌면 겨우 며칠만 있으면 끝날지도 모르잖아 겨우 며칠이라고? 그니까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식자재는 있어? 냉장고에 에너지 드링크가 많긴 한데 역겨워 집에 음식을 보관하진 않거든 보통 배달을 시켜 마을을 자주 떠나거든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지 않는 거야 좋아 도망칠 기회는 없어 그러니까 음식을 구해 궁리를 해야 돼 마실 건 충분한데? 진짜로 마셔야 할 때가 오면 그 에너지 쓰레기를 마시겠어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알고 싶어? 뭔데? 사람들 그러니까 갈색시티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갈 길이 전부 막혔다면 이 마을에서 우리만 살아남아있지는 않을 거야 1번! 딴 놈들을 개나 주라고 그래 2번! 무슨 말이야 개나 줘요? 아이고 좀 아닌 것 같은데 개나 줘요? 2번? 1번? 개나 줘? 2번? 일단 여기서 아이템 파밍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라고? 내 친구들 여기 갈색시티에서 살아 분명 살았어 여기 남아있을 거야 걔네들은 이 집으로 데려와야 돼 생각해봐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그리고 의도 분담해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소비되는 음식도 늘어나겠지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녀석들이 이미 이 집 같이 안전한 곳에 있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 있는 게 두는 게 좋을 텐데? 내 집만큼 안전한 집이 없으니까 그렇지 체육관은 빼고 거긴 좀 다른 경우지만 그래서 네 집은 안전해? 누가 그러든? 여기 있는 내 장비들 봤어? 그것들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내 집은 절대 안전하다고 강화 유리 중량화한 된 문에 숨어들어갈 황풍구도 없다고
여긴 안전해. 그리고 내 친구들도 안전했으면 좋겠어. 내가 네 친구들을 찾아주기까지 그걸 갖고 짜증나게 할 거지? 그래도 역할 분담 부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알겠어. 어디서 찾으면 되지? 네 친구 하면 포켓몬 센터 옆에 살아. 이름은 호식이라고 해. 호식이 치킨집 하지 않나요? 걔네 집은 별로 안전하지 않을 거야. 걔가 건반증이 있어서 나한테 여분 열쇠를 준 게 있어. 실버는 상황에 호식의 열쇠를 받았다. 그걸로 걔네 집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괜찮아야 할 텐데? 걔 찾아서 대피시켜주면 그만 안 할 거지? 내가 이 세상에 친구 한 명 있을 것 같아? 바깥에 친구가 더 있다고. 얘 이사였네. 이런 위험에 사람들을 노출시킬 수 없어. 모자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확신해. 일단 그 호식인가 하는 녀석부터 데려오겠어. 나중에는 그 뒤에 생각하자고. 요시! 내가 말한 대로다. 걔네 집 포켓몬 센터 옆에 있어. 그러잖아 말이지. 냉장고에 네 포켓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 거야. 한번 봐봐. 도와줘서 고마워. 나무 열매! 나무 열매 찾았어요. 일단 조작 한번 해주고. 장격군 포켓몬 센터? 포켓몬 센터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포켓몬 센터면 치료하는 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네 그럼. 문이 열렸다. 잠깐, 설마 갑툭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니네? 다행이다. 안 돼! 또 뭘 원하는데! 이제 더는 아무것도 없어! 허? 무슨 소리야? 잠깐만! 넌 누구야? 널 여기서 꺼내놓은 녀석이다. 네가 호식이 맞지? 아, 천만다행이다. 그래, 내가 호식이야. 혹시 누가 보냈는지 물어봐도 될까? 네 남자친구 상혁이 보냈는데? 후,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남자친구라고? 그냥 좀 놀려봤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네 집은 원래부터 이런 거냐? 털렸어! 이 난장판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 집으로 쳐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 무슨 폭력배들인지 모르지만 졸라게 무서웠다고. 나원 그냥 찐찐이잖아! 좋아, 가자.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 상영네 집으로 데려다 줄게. 잠깐! 진수도 거기 있어? 그건 또 누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도모다치라고. 걔! 걔도 구해줄 수 있겠어? 일단 너의 상영네 집을 데려다주고 친구 걱정으로 앉는 건 안전해지고 나서 해도 돼. 아! 알았어. 호식이 일행에 들어왔다. 특별한 생존... 아 특정한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안전 가옥으로 인도해낸다.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생존자의 체력발을 볼 수 있습니다. 크록이 피해를 입으면 생존자도 같은 양의 피해를 입습니다. 아니! 생존자의 HP가 0이 되면 게임 오버가 됩니다. 아니! 그딴 게 어딨어! 죽으면 죽는 거지.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생존자의 체력을 회복시킬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여기 봐, HP 아이템 없나? 저런, 잠깐만, 저런 쓰레기통에 아이템 있을 수 있다고. 없네? 아니! 아, 빨리 들어가, 다시. 어! 어! 아, 안 돼! 어우씨. 아니, 저 뭐야, 저것도. 안 되지, 요. 장혁아! 와, 이렇게 만나서 기쁜 적은 처음이야. 이야, 뭐, 괜찮아? 어떻게 됐어? 한 가지 말해주자면,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 개판이 일어났을 때 배에 있었는데,
아, 상트 안느호에 있었던 거야? 그래. 아직 다 안 끝났어? 잡담은 적당해. 이야기는 나중에 할 수 없잖아. 다른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 진수야. 걔도 너랑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아니, 최근 며칠간 못 봤어. 젠장. 난 이만 됐어. 이 형은 충분히 감수했다고. 또 가서 꺼내오라고? 안 해. 너희들이 직접 빼. 그치만 1번 닥쳐. 2번 뭔데? 어떻게 할까요, 님들? 1번? 너 닥쳐! 이미 내 목숨을 걸고 다녀왔다고! 난 됐어. 얘 항상 저렇게 부친절해? 그러니까 부탁이야! 이럴 때 들어줘, 실버! 진수는 응급치료사야. 며칠씩이나 지내려면 의료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와, 일부러 응급치료사라고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니 니아코를 생각해봐. 걔의 체력도 그렇고. 크록도 말이 없네? 인정하겠어. 오! 인정! 니가 오라. 어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데? 포켓몬 에어가 클럽에서 옆집에 있어. 걔가 문을 열어줄 거야. 포켓몬 에어가 클럽은 또 어디야, 씨. 잠깐!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열쇠고리에 걔네 집 열쇠가 있어. 걔가 휴가를 나가면서 식물들을 돌봐달라고 열쇠 줬거든. 뭐야, 군대 갔어? 자. 실버는 호시기가 진수의 열쇠를 받았다. 걔가 널 봐도 지나치게 겁을 먹지 말아야 할 텐데. 요시! 그럼 그 응급치료사한테 가지. 진짜 이럴 가치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로 가야? 여긴가? 아! 너희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지? 진정해. 네가 진수냐? 맞다면 네 친구 상혁이, 상혁하고 호식이 네 걱정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진수야. 걔네들은 괜찮아? 지금 어디 있어? 그래, 걔네들은 괜찮아. 상혁의 집에 있어. 네가 응급치료사라던데? 그래, 그래, 맞아. 요시! 우린 치료가 필요해. 무슨 말이길래? 무슨 말이냐고? 창문 밖은 보기나 했어? 완전 아수라장이라고. 좋든 싫든 간에 상영네 집에서 며칠간 지내야 돼. 그리고 넌 응급치료사니 유용할 거야. 어, 그래. 바깥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무슨 일이라길래 사람들이 아파 보이는 거지? 전부 다 끝날 때까지 집에서 얌전히 있으려고 했어. 나중에 네 친구들 설명해 줄 거야.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근데 하나만 묻자. 여기서 가지고 나올 식료품 있어? 안 됐지만 없어. 휴가를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음식을 살 시간이 없었어. 응급치료사는 해야 할 일이 많거든. 시간이 부족했다고. 그리고 냉동식품 따위는 싫어해서 몸에 나쁘단 말이야. 뭐 됐어. 상인네 집을 데려다 줄게. 옆에 붙어있어. 라죠. 진수가 일행에 들어왔다. 잘 조사해야 돼, 이런 거. 아이템 있을 수도 있다고, 가끔. 없네? 어, oh, no! 왜 이렇게 많아, 몬스터가? 와, 얘들아, 다들 무사하구나. 다행이다. 상황도 그렇고, 그치? 대체 바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온 도시가 아수라장이 아주. 어? 그래, 이게 무슨 감염병인지 너도 모르지? 감염? 질병? 어쩐지. 너라면 좀 더 알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 모를 법도 하지. 전부 배에서 시작된 일이. 이 사태가 일어난 것도 고작 몇 시간 전이고. 라디오에서 못 들었어? 어? 아니? 아무 방송도 안 잡히던데? 저 미치강이들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물리면 똑같이 변해버린다고. 못 들었어? 아니?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이제 처음 들었어? 에헴.
잤다면 뒤로 밀어둬.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난 최대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근데 안타깝지만 며칠간은 여기에 갇혀 있을 것 같아. 네 이름이 진수랬나? 맞지? 뭐 상관없어. 네가 응급치료사라고 해서 여기까지 데려왔어. 내 포켓몬은 좋은 치료가 필요하거든. 내가 식자재를 가져가는 거라면 잘 치료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여기 떠날 때 체력이 충분했으면 한다고. 허! 내가 무슨 약손이라도 갖고 있는 걸로 보여? 물론 네 니아코를 돌봐줄 수는 있지. 근데 의료품이 부족하거든. 알겠어?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거든. 집에도 없어. 응급상자조차도. 근데 좋은 수가 있어. 진짜 치료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나한테 와줘. 해답을 찾아보자고.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 모두 한 개라면 헤쳐나갈 수 있어? 또 희망 주고 있네 또 씨. 이런 꼭 이런 놈들이 죽는다니까? 맞아! 확실해! 옛날부터 함께 많은 일을 했잖아. 또 모두 어떻게든 해냈고. 저렇게 낙관적인 소리 들으면 욕치기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지? 모두 네 덕분이야 실버. 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거야. 그래 뭐 됐어. 그치만 아직 우리한테 남은 일이 산더미인 것 같아. 우리라고 할 땐 결국 나겠지. 어? 진정해 실버. 그렇게 화내지 마.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야. 지금까지 바깥에 나가는 건 나랑 크록뿐이었거든? 그 점은 정말로 고마워. 진심이야. 그러니까 의료품 얻으려면 진수한테 말해. 난 식자재 쪽을 생각하는지라. 근데 말이지, 호시기반인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 보여? 무슨 생각하는 걸까? 나원 내일부터만큼은 좀 얌전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 안녕 실버. 그 저기 네가 할 일이 많은 건 아는데 그치만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일이 있어. 그래 계속 생각해. 난 할 일이 많거든. 잠깐만! 부탁이야. 뭐야? 부탁이야 들어줘. 들을만한 이야기일 거야. 듣고 있어. 재난이 일어나기 전 오늘 아침에 페르시온을 집 밖에서 놀게 보냈어. 페르시온은 또 뭐야? 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걔를 보지 못했어. 글쎄, 그러니까 내 페르시아는 혼자라도 괜찮을 거야. 그치만 역시 걱정돼. 돌아왔어도 내가 집 비운 걸 모를 테고. 괜찮을 거야 실버. 부탁이야. 나한테 뭘 기대하는데? 내가 도망친 고양이 하나 찾아줄 것 같아? 적어도 내 포켓몬이야. 들어봐. 그래도 해볼만 할 거야. 내 페르시안의 목줄에 유용한 게 있거든.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하. 내 페르시안을 찾으면 그걸 줄게. 그래 부탁할게. 내 페르시오를 찾아줘. 제발. 1번 한번 찾아보지. 2번 그럴 수가 없어. 아니야 찾아야 돼 이건. 아이템 준다는데 씨 안 찾을 수가 없죠. 요! 씨! 진짜로 유용한 거라면 그 녀석 어딨지? 아, 정말로 해주는 거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근데 베르시오는 주로 6번 도로에서 놀아. 걔가 어딘지 한번 봐봐. 고마워 실버. 그래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지. 그래서 의료품 말인데 니 니아코는 치료할 수 있어. 문제 없지. 근데 말이지 의료품이 필요해. 그 나나 집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 그치만 최근에 포켓몬 센터에 의료품이 왔거든? 포켓몬 센터라고? 거긴 어떻게 됐지? 글쎄? 무슨 일이었을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 포켓몬 센터가 이 난장판에 대비가 잘 됐다고는. 그치만 포켓몬 센터가 아직 괜찮으면 간호수에게 의료품을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래 좋은 생각 났다. 간호수를 데려올 수도 있어. 어? 간호수는 데려올 수가 있다고? 간호수이라면 의료품을 나보다 더 잘 놔둘 거야. 괜찮은데? 아래 생존자가 더 있으면 어쩌게. 이미 집안은 가족 찾잖아. 그렇네? 그럼 그냥 가서 의료품을 줄 수 있는지 부탁해봐.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의료품 가져와줄 거야? 당연히 가져와야지. 그래 가져오지. 궁금한 건 센터에 어떻게 들어가지? 아 간단하지. 그러니까 내 집에 열쇠가 있거든? 책장에 숨겨져 있어.
그 열쇠로 포켓몬 센터의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얼마 전에 센터 관리자가 센터 열쇠를 줬거든. 알았어, 곧 돌아올게. 어우야, 씨. 아, 왜 이렇게 쎄? 어, 얘네 미쳤어, 얘네. 일단 얘네 집 가가지고 열쇠 구해야죠. 어디 있다는 거지? 책상에 있다 그랬는데? 없는데? 아, 여기 호시기의 집이야? 호식이 치킨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쇠. 그 다음에 6번 도로로 가가지고 그 고양이 찾아야 되는데? 어이! 저 뭐다 피하냐, 저건. 고양이가 어딨다는 거야? 얘인가? 얘 아닌데? 소리가 찰진데? 아까 만나서 죽였다고요? 일단 포켓몬 센터 갑시다. 어봐! 아니 간호선! 아니 간호선 누나가 감염됐어. 아 이러지 마.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씨. 아무도 살아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의약품 좋았어. 아 맞다, 하나 더 있네 여기. 자 잠깐 기다려. 아니 빡 이런 씨. 제발 도와줘. 아파, 너무 아파. 거기 의료상자에 진통제가 있어. 의약품 상자를 내게 줘. 1번 아니 2번 하나 줄게.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 그렇지만 그런 상태는 결국 죽을 거야. 이 의약품은 너보다 우리한테 더 필요해. 개자식. 사망? 내 배를 실은 주로 6번 도로에서 놀아. 아니 이거 아직 안 된 남은대원인데? 안.. 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 왔어? 그런가 본데? 해냈어? 그래. 그래서 포켓몬 센터 어때? 다들 무사해? 아니? 포켓몬 센터에 있던 사람들은 저 대처를 하지 못했어. 감염자들이 휩쓸고 가버렸다고. 맙소사. 그럴 리가 없어! 다들 죽었다고? 그래. 자, 의료품. 그래. 실버는 진수에게 의료품을 주었다. 의료품이 3개라 좋았어. 요치! 이제 니 니아코를 3번 치료해줄 수 있어. 그 아까 걔한테 줬으면 2번밖에 치료 못한다는 거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 세이브 해주고. 페르시온 시체 뒤져야 된다고? 시체 안 뒤지던데? 얘 말하는 거 아니야, 얘? 안 돼요, 님들. 얘가 아닌가 본데?
6번 도로면 저 위에 아닐까? 몰라요, 저도 6번 도로가 여긴지. 좋았어. 발자국 여기서 끊겼네? 페오시온 여기 있던 건가? 이거네. 딴 데로 갔나? 어? 또야! 아이, 또 페르시온이 안 보여. 어디 간 거지? 뭐 이상한 소리 나, 자꾸, 무섭게. 이 고양이가 나랑 장난하나? 대체 그 마을 것은 어딨어? 어? 아! 저깄다! 저 포켓볼 못해요. 안 돼요. 아직 스킬 안 배워가지고. 역시나. 이 녀석은 놀던 와중에 감염자에게 공격받았겠지. 그 뒤로 숨을 곳을 찾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다분해. 그치만 성공하지 못했나 보군. 결국 감염되었잖아. 조심해. 대체 공카로 한다. 그거 싸워야 돼? 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버! 아예! 오이씨. 7번은 목줄을 얻었다. 이제 목줄을 호시기에 가져가자. 야, 호시기한테 호시기 맞는 거 아니야? 죽여버렸다고? 아예 아닌데? 페르시온은 찾았어? 찾았어. 근데 살아남지 못했어. 지가 죽였다고는 안 하네? 무슨 얘기야? 내 귀여운 페르시온이 죽었어? 착각일 거야. 1번, 그만 좀 쳐 울어라. 2번, 약 끼지지 마. 네 페르시온이 바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 생각도 못했어? 이상할 것도 없잖아. 그 녀석은 감염되었고 난 올바른 길을 했을 뿐이야. 녀석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 그만 좀 울어. 자, 목줄 가져왔어. 실버는 호식에게 목줄을 가져다 주었다. 욕하는 거 보소. 왜 그렇게 개같이 굴는데? 내 포켓몬이라고! 니 니아코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 나랑 상관없어. 잠깐, 어쨌든 보상을 줘야지. 너한테 받을 가치는 없어도. 실버를 호식에게 상처약을 받았다. 뭐야, 상처약 준 거야? 목줄 주는 거 아니었어? 아니. 아니, 이거 하나 줄 거면 안 해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식자재. 프렌들리숍에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상트 안느호에. 상트 안느호? 머리가 돌았어? 도라에몽이야? 내가 그 배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 거기가 무슨 꼴인지 나도 봤을 텐데? 그럼 프렌들리숍으로 가봐. 다른 가능성 없으니까. 잘 들어. 프렌들리숍에는 보통 포켓몬 트레이너를 위한 물건을 팔거든. 그치만 포켓몬 트레이너를 위한 간식도 팔지. 그렇지. 거기서 파는 초코바가 참 맛있었어. 지가 맛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됐고 거기로 가보는 수밖에 없어. 좋아. 열쇠라든지 있어? 아쉽지만 없어. 내가 왜 가게 열쇠 갖고 있겠어? 문제없어.
그냥 플랜드리숍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돼. 플랜드리숍은 보통 창문이 약하거든. 그거 어떻게 알아? 신경쓰지 마. 너라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힐소방님이 한 개를 호응하셨습니다. 초코바? 반장님한테 붙어있는 그건가요? 뭔 소리예요 또. 아, 힐미썰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곧 돌아올게. 브랜드리 숍이 또 어디야 씨. 거기 내 거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씨. 여긴가? 여긴가 그럼? 여기도 아닌데?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켓? 아 이건가? 반대편에 난 창문을 깨고 들어가야겠는데? 창문이 어딨어? 여기야? 크록! 니 차례다! 창문을 깨부셔! 니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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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아요, 오늘.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이것만 빼고. 뭐야, 저거? 어디? 어? 아니? 뭐야? 골이 선이잖아! 감염되지 않았어! 서둘러! 쫓아가자! 어이! 잡아! 저 녀석이 내 먹잇감을? 아이, 몬스터 또 왜 있어, 여기, 씨. 아, 잠깐! 아, 잠깐! 아, 네. 아, 왜 이렇게 몬스터 많아? 아, 네, 아. 아. 됐다, 꼬리선. 그 꼬리선이 여기에 은신체를 갖고 있었나 본데. 들어가 볼까? 아, 씨.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어디? 꼬리선이 몇 마리야, 이게? 닭, 그 닭꼬리는 가족에게 먹이려고 나무 열매를 가져간다 본데? 겨우 나무 열매 하나지만. 1번, 나무 열매를 가져간다. 2번, 관둔다. 야 이거 나무 열매 가져가는 순간 얘네들 확 빡쳐가지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세벼가? 그럼 나무 열매 가져와.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리아코. 어? 나무 열매 순순히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럼 나무 열매를 가져와. 정하면 죽이도록 해. 아니 꼬리서를 죽인다고? 전부 죽여버려.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야지. 니야. 아니 실버는 나무 열매를 얻었다. 결국 식자재 찾는 거 원하는 대로는 안 됐군. 이만 돌아가자. 아, 저 꼬리서 기우미 해가지고 죽이기 싫었는데, 아. 왔어! 해냈어? 아니? 식료품 없었어. 하나도.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잖아. 온 도시가 텅 비었다니. 이제 어쩌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딱 알겠는데. 상탄호 실버,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줘.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올 때 배에 있던 감염자들 대부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래봤자 별로 나올 건 없어. 그래, 그치만 생각해봐. 음식 없이 며칠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면? 모든 게 끝나고 너, 나서 너랑 내, 네 포켓몬이 계속 움직이기에 너무 약해지겠지.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인데 그래. 산송장으로 가득한 배라. 딱히 다른 수는 없겠군. 그 공포 여객선으로 다시 가야겠어. 그래? 정말로 하려고? 그래. 그치만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뿐이야. 응, 그래. 그래도 충분해. 그래서 배 말인데, 내가 배에 있을 때 식당에서 식사를 했었거든? 음식이 맛있었어. 와, 나 얘 끝장내버리고 싶네. 그래, 이미 기대하고 있었거든. 5천원이나 됐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고. 상탄호 식당이라면 식자재가 가득할 거야. 분명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상탄호의 식당이라. 괜찮은데? 좋아, 식료품을 얻어올게. 그치만 내가 대신 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 알았어. 실버, 행운을 빌게. 야, 회복해 빨리. 니 니아코의 체력이 회복되었어. 저도 한번 해주고. 이제 배로 가야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뚝배기 잘린 거 보소. 잘리네. 다 조사해봐야겠죠? 어디? 아니, 포켓기어 음악? 쓸모없는 아이템이네. 여긴 아이템 없는 것 같죠? 이런데 잘 조사해봐야 돼, 그래도. 꼭 포켓몬 볼만 아이템일 순 없죠? 승객의 일기. 2000년 3월 18일. 오,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장미? 이거 감염된 거네. 제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장미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병실에 몇 시간 쉬었다. 어? 손가락 두 개를 물어버렸다고? 여기가 식당이네. 아니, 이게 안 맞아? 좋았어. 안 열리고. 어이! 일기장 선원의 일기. 아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